그 좀 내가 지금 회사를 다니던 시기와 지금 신입사원이나 뭐 또 새로 들어오는 직원분들하고 여러 가지 이 가치관이라든가 많이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? 아, 무지하게 달라요. 혹시 좀 그런 거를 극명하게 좀 요즘 느끼는 게 좀 뭐가 있을까요? 주 52시간이야. 아. 네. 저희 때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 마지막이 되면 쉽게 하면 엔지니어들은 밤을 새는 게 일과였어요. 그 출퇴근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거의 한 일주일에 한 5일은 좀 회사에 생활하고 그냥 마감을 해야 되니까. 에. 그런데 요즘에 이제 자기 파트만 딱 마무리하고 그냥 가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만 워크 프로젝트 리더한테 던져주고 가는 그런 게 좀 아쉬워요.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는 좀 예전하고 다르게 조금 어떤 각자의 시간 또 각자의 생활이 좀 중요한 세상이잖아요.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고 해서 물어보잖아요. 예. 또 이런 얘기를 후배들한테 하면 또 꼰대 얘기해요. 그렇죠. 꼰대. 전형적인 꼰대죠. 전형적인 좀 꼰대인데. 예. 남의 시선을 느끼지 않습니까? 아니요,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. 제가 입고 싶은 대로 입고요. 이렇게 입으면 기분 좋거든요. 분들이 보시기에 저희 옷차림이 좀 이상하다 그런데요. 저희 젊은이들은 저희 주관이 확실하니까요. 어른들 우리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. 우리 좀 믿어주세요. 요즘 기성세대 분들은 당신이 살아오신 삶과 인생들을 저희들한테 무척 비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우리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사느냐. 전형적인 꼰대죠. 전형적인 좀 꼰대인데 그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려면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. 어쩔 수 없이 좀 절대적인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내 희생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얘기를 하시는 거죠. 네, 맞아요. 근데 희생을 강요할 수가 없어요, 요즘은. 그렇죠. 사실 희생은 할 수는 있는데 희생을 하면은 그만큼의 뭔가 보상이 있어야 돼요. 보상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 그렇죠. 페이도 좀 있어야 되고 그렇죠. 내가 진급을 좀 해야 되고 그렇죠. 사실 요즘 이런 세상이니까 맞아요. 예.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. 이게 사실 요즘 분들의 생각과 또 해왔던 경험과 과정에서의 이 융합 이런 것들의 소통이 정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. 예. 뭐로 소통하세요? 뭐 커피를 마시는 거나 그리고 회식 문화도 완전히 달라졌어요.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예전에 상사라고 쳤을 때는 뭐 대리님이시거나 그 밑에 있을 때 영도 씨 오늘 끝나고 우리 술 한잔 할까? 예 알겠습니다. 오늘 뭐 약속 없어요? 오늘 뭐 약속 있다고 한 것 같은데? 약속인데 유부장 오늘 식사만 하자. 죄송합니다. 약속 있는데 제가 취소해도 되고요? 늦게 와도 됩니다. 뭐 편한 대로 해 영도 씨 편한 대로 해. 예 그래가지고 그래도 가야죠. 올 거야? 예. 아니 올 거야 말 거야? 아 갈 겁니다. 저 1차 저희 아니 안 가. 아니, 약속 있으면 가. 가. 아 아닙니다. 네. 가. 아 아닙니다. 네. 가야죠. 이게 옛날 회식. 이거 옛날 회식. 요즘은 회식 가실래요? 그냥 우리 사장이 좀 있어서 죄송합니다. 아 그래요? 아니 그래도 내가 다 소통하자고 하는 건데 혼자만 빠지면 좀 그렇지 않나? 나중에 이메일을 좀 보내주시죠. 뭐 문제 있으시면. 와. 요즘은 이렇게. 네.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사실 요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저는 이제 술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깔끔하게 밥 먹고 헤어지는 게 좀 좋거든요.